그다음 이제 봅시다. 선남자여, 4대가 청정하므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고, 예, 4대가 청정하면 12처라 하는 것은 바로 육군과 육경이거든요. 이게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12처가 청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대상이 청정하니까, 마음 청정하니까, 그 12처에 대해서, 안입이 설신이, 안식이 이식, 비식이 있어서 이렇게 식으로 좀, 육식으로 가버리면 육식이 청정하잖아요. 그러면 18개가 청정해지는 거죠. 12처 플러스 육식 하면 18개입니다. 그 다음에 25유가 청정. 18개 또 늘리면 25유가 됩니다. 청정하고. 그들의 청정함으로 16, 사무소의 사무예지, 부처님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듯, 84,000 다라니 문 일체가 청정하다. 이 마음이 청정하니까 모든 그, 저게, 여기에 말하는 그, 마음의 능력입니다. 심력도 그렇고, 사무소예라든 사무예지라든, 이런 게 뭔가 하면 청정이 작용하는 거예요. 중생을 향해 작용하는 이 마음도 다 청정하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팔만 다르면 다 청정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121페이지 봅시다. 이를 비유하면은 눈병원에 인하여 등불의 빛이 분명하지 않다가 눈병이 사라진다 하는 게 뭡니까? 무명이 사라지니까 무명에서 나타나는 헛꽃 이런 바깥 경계 이것도 사라진다는. 그래서 눈병이 사라지니 등불 하나하나의 빛이 청정하여 모두 장애가 없는 것 같다. 자, 눈병이 있으면 등불 빛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눈병이 사라지니까 등불이 그대로 아주 하나 빛이 청정한 장애가 없다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무명이 사라지니까 무명에 가려있던 등불의 마음이 장애가 없이 아주 청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수보살이 뭐라고 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 안에 봉화제에 있는 항아리 안에 불빛이 있는데, 예? 그걸 갖다 톡톡톡톡 쳐가지고 구멍을 하나 내니까 구멍을 통해서 불빛이 쫙 가늘게 비쳐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다 더 쳐치니까 구멍이 크지만 크질수록 빛이 점점 커진. 그러다 최종적으로 항아리가 딱 깨지니까 등불이 사방팔방 쫙 비친다. 이래.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계선을 이는 이게 딱 이렇게 등불을 그냥 깨달은 마음을 딱 가리고 있는 경계를 짓고 있는 게첫 번째 장애물이 뭔줄 압니까?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가지고 몸이라 하는 게 실체가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몸의 경계가 다 사라지면 두 번째 장애가 뭐겠습니까? 막고 있는 게 탐진치 마음입니다. 번뇌죠. 그 번뇌를 싹 걷어내면은 자성강매 사방을 쫙 비추는 거죠. 그걸 편조라 그럽니다. 부분만 작용하는 게 전체 동시에 같이. 의식이 그래 작용이 올때 의식이 확실히 깨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럴 때 시험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막 띵방질 해보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지, 고함을 지르가 발광을 해보면은 해도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안 바뀌고 숨안 쉬고 잠안 자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꿈속에서는 안 되면은 몽중일에가 안 되면 아직 멀은 거죠. 몽중일에 돼도 숙민일에서 안 되면은 아직 멀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게 뭐고 성철스님 옛날 얘기 나오죠. 어떤 노인이 가가지고 하도 가버려서 왔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는 깨달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앉으면 성성 아무 생각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철수님 내가 묻는 말이 이씨 짓고 해야 된다. 그거 그 보물이 생각 일어나지 않고 앉는 그 보물이 꿈속이 또 이루어집니까? 노인이 가만히 생각해도 꿈속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 몸 깨친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소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식이 깨어나는 거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상의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현상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 빛을 본다든지 희한한 현상을 본다든지 그 보는 걸 깨달으면 경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관찰하고 관하는 마음에 자기 의지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수화풍 사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견문각지 자기 견해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으로 머문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일제 생각이 일어나면 정념으로 없애라. 정념을 없애면 없앴다는 생각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이 바깥으로 달려가면 이게 망상이 생긴다 하는 주관객관이 접촉해가지고 망상이 생긴 건데 망상이 타파되면은 주관 벌써 객관이 사라져가는 거죠. 사라지지만 또다시 주관의 객관에 달려 접촉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마음이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달려나가면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해라. 정념에 머물게 깨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주관 객관이 탁 합쳐져 가지고 쑥 들어가는 게 적정이라는 거죠. 삼매입니다. 삼매에 들어가면은 삼매의 상태에서 그 지속이 돼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깥 경계를 알래야 알 수 없다. 그게 뭔가 아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경계 소멸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최극적 적정이라고. 최극 적정에서 다시 또 한 발 더 나가면 다 최극 적정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알래야 알 수 없다. 철제 무아공이 안갑하게 탁 사라져버립니다. 설사 이런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일상생활에도 전주일치가 된다. 일상생활에도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내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된다. 그게 등지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도 내가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게 뭡니까? 동정일회입니다. 그때 동정일회예요. 동정일회가 될 때 진여삼매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게 된다.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정념입니다. 정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알아요. 정념을 갖다가 남방에서 샷디를 하는 거고 이걸 알아차림이라 하는 겁니다. 하도는 하도 일념할 때 념이 정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만약에 몸과 마음을 하나같이 환인 번뇌가 된다고 정해버리고서 다시 일체가 청정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 하나하나가 알립할 수 없고 실상 또한 나타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심은 다 환인 줄 알지만은 일체가 청정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 지 한 몸에 머물었다면 그건 아직 멀었다. 자기 몸과 마음이 한일 뿐만 아니라 일체세계가 그대로 환인 줄 알아야 된대. 환의 다른 말은 청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실상을 보는 거고 실상을 체득한 거고 깨달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몸이 없어지면 아래야 식도 없어집니다. 아니요. 몸 없으면 감각만 소멸했을 뿐이에요. 감각의 영역이죠. 근데 의식도 소멸된 것도 아니고 감각 소멸은 쉽게 얘기하자면 범부각에 속합니다. 겨우 그 몸 사라지니까 깨달음이란 범부각을 대각이라 해서 하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아리아식을 아리아식 미세망령을 갖다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끝나불이 있습니다. 끝나불. 끝나불이 뭐냐면 의식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식이 소멸해버리면은 아리아식이 정장하지 못한다. 의식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놈의 아리아식이 자꾸 정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이 소멸해가지고 의식이 묘관찰로 지혜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저장되는 정보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 지혜가 개발돼 버리면 모든 벗고 돕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음이 뭘로 저장되는가? 무르종자로 저장됩니다. 유르종자로 저장이 안 됩니다. 모양과 색깔로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무르종자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죠. 번뇌가 더 이상 이게 저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기존 저장되어 있는 것만 있어요. 번뇌가. 그러면서 아리아식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아리아식 기능이 뭔가 하면 모든 정보를 이게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라식까지 이제 평등성지로 이제 말라식이 이제 없어져가면 평등성지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어이되는가 하면은 현행이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현행이 끊어집니다. 팔찌 정도 이제 가게 되죠. 현행이 끊어져 버려 종자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건강 유전이 가가지고 종자까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경 가기입니다. 이게 만 과정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리아식을 갖다 정장시킨 건 뭔가 하면 의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의식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물을 갖다가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어떤 보면 이게 범위가 좁습니다. 좁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그 종작에 소멸해가지고 대원 경지가 되면 구경각인데, 구경각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감각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성소작지로 바뀝니다. 감각 자체가.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자체가 그다음 지혜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방편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의식의 문제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강의하실 때 몸이 소멸하고 화두를 들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윗바사나를 몇 개월 이상 한 사람은 몸의 소멸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몸 소멸한다고 해서 다 하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은 몸의 소멸했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몸이 역시 감각이라든지 저게 이미지라든지 생각에서 구성됐다 하는 거. 그냥 몸이 소멸하면서 아, 이게 몸이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는 걸 수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남방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되면 바깥 경계도 아이고 이 마음이 망님이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 그러면 이해가 오는 것이죠. 신심과 발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때 시작이 수행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대성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몸이라나 바깥 경계 전부 다 마음이구나. 아, 마음밖에 다른 경계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해가 확실히 왔을 때 화두 참고하면은 몸이 끄달리지 않고 바깥 경계에 안 끄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해가 없어야 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기운에 의해 가지고 졸기도 하고 몸이 성하면 음욕심에 의해서 끄달리 가기도 하고 바깥 경계에 화려한 거랑 뭐가 있으면 그거 막 거기다 화냈다 말하지 기뻐했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참고에 방해됩니다. 방해되기 때문에 이때 몸이 소멸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시각적인 입장에서. 몸이라든 대상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지,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바사나 잘한다고 화도 잘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 반대의 입장이죠. 화도 뭐, 저게, 윗바사나 못한다고 해도 화도 못 드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건 윗바사나 잘하는데 화도 못 든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본인이 달렸습니다.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아까 예. 죽음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죽음의 과정. 4대가 흩어지면, 4대는 뭐냐, 지수, 화풍, 4대는 몰리지는 몸은 피부, 뼈, 내부 장기,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거든.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은 뭔가 하면 체액이거든요. 안에 보면 혈액 같은 거. 우리 물은 7, 80은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 가는 건 체온이고요. 바람은 뭔가 하면은 기운이거든요. 바람 요소가. 그 말을 하기,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인데.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노인이 되면은 이제 육체가 소멸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몸의 기능이 딱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허그 요소가 망가져가지고 허그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겨버리면 혼자서 그 침대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요소가 바람의 불의 요소로 들어가버리면 몸 안에 뭔가 물기운이 빠져나옵니다. 그냥 막 말라버려요. 그 다음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들어가면 안에 불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몸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바람의 이제 요소, 허공 요소 들어가면 소비를 하다가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소멸되는 거죠. 이 몸 소멸이에요. 그럼 호흡성 의식만 딱 남아있는데 이 의식이 몸 기운에서 형성되는 게 그때서 없어져 가는 거라. 어떻게 없어져 가는 거? 첫 번째 뭔가 아마 분노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단계에서는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탐욕이 사라져. 세 번째는 무지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 수행자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절을 하지 않고 네 번째 단계가 자성청정심 생기는데 그때는 새벽에 이렇게 해가 안 떠도 부의 밝아오듯이 의식 자체가 빛으로 화해가는 겁니다. 그때 공을 깨달으면 부처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못하고 흘러가버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의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 약 20분 정도밖에 안 된대. 짧은 순간이에요. 그 기간이, 시간이.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뭔가만 환희라고 하는 걸 정념으로 관찰해 가면은 몸이 소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멸사대, 몸이 소멸하면은 그냥 사대가 흩어져서 몸이 소멸하듯이 정념으로 관찰해 가지고 몸이 소멸하면은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면 마음이 형성된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경계가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하고 그러면 환이 아닌 건 소멸하지 않는다. 비한불멸. 그게 원각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원각의 보안보살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과정에도 몸 기운에 해가지고 마음이 형성됐지만 몸이 소멸하면 마음도 소멸하듯이 실제로 우리는 몸 기운에 형성된 마음이 자기 주인공을 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념으로 관찰하면은 몸이 소멸하는 것이 왜? 환이기 때문에 소멸한다. 마음도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도 환이기 때문에 소멸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서 형성된 경계도 환이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기 때문에 정념으로 해가 뭔가 마음 번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과정을 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사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만큼 어떤 그 이협적인 겁니다. 이 사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재미있고 이거 비슷한 게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능경입니다. 능경에는 벌써 7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니까 기회 있으면 나한테 능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죽은 다음에 현재 몸이 갖고 있던 화두를 먹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는 의식이 남아있을 때 계속 화두를 들고 있으면 아, 예. 화두를 계속 들고 있을 때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깨어있는 상태로 가게 될 때는 그 상태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이유 거기입니다. 사람이 이게 육체가 죽는 것이지 마음이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임사체임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을까 잠시 죽어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수술하고 있는데 다시 깨어나가 그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그걸 의학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이 돼서.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육체에는 이거는 생사가 있지만 마음 자체에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게 판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육체를 형성하는 것도 마음이 형성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 깨뜨는 게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팔만 대장의 법문이 마음 하나를 다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그거는 다릅니다. 20분 과정 거치는 건 내적 죽음인데 아직까지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빠져나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49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내적 죽음 네 단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을 누가 주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뭔가 아마 49제를 통해 가지고 법사의 법문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래가 불러가지고 법문을 해주는 거죠. 49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평소 수행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내적 죽음 4단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거는 한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약 20여 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중요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저기 아리아식에 안 떠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심장 부근에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아직 떠나지는 않았다. 그래,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에서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것이 아리아식이요. 어머니 자궁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일 봅시다.